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시정입니다. 양시장 지금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방송을 이렇게 봐도 오늘 계속 네이버와 카카오 이야기만 하니까 혹시 나만 수익을 내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고 좀 소외감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완만한 우상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크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순환매 장세 속에서 괜히 엇박자 타서 손실 내지 마시고 보유하신 종목 저희와 함께 전략 짜보시고 잘 챙겨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지금 이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면서 옆에 채팅창에 댓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이쪽을 통해서도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의 종목 고민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위원님 인사드릴게요. 이지한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과 오늘 종목 상담도 받아보시고 또 장이 끝난 이후나 장이 시작되기 전 평소에 늘 위원님과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마감인방 이렇게 노란톡방 검색하시거나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고 수익 내시고요. 또 오늘 종목 상담 꼭 받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11-2612번 전화 창구 열려 있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각에 자세한 시황 알아봐야겠죠?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현재 양시장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 시간 증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의 지수 상황부터 보시죠. 코스피 0.43% 오른 3,277포인트 선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볼 텐데요. 코스피 현재 개인과 기관이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772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177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홀로 매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463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보시죠. 코스닥 현재 0.54% 오른 1017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살펴볼 텐데요.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 전환했네요. 779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694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 현재 매도 전환했습니다. 1,421억 원 현재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1위에서 5위 종목, 현재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외하고선 모두 상승해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지난 3월에 출시한 비스포크 정수기가 현재 긍정적인 판매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가는 장중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현재 0.13% 내린 79,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잦아들면서 성장주들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오늘 흐름이 좋은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엔 장 초반부터 강세 흐름 나타냈죠. 52주 신고가 역시 새롭게 달성했는데요. 2분기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이버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사업의 성장성은 또 3분기에 부각이 될 것으로 보이면서 네이버 오늘 시세 분출해주고 있습니다. 8%대 급등세 보여지고 있고요. 42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역시 오늘 흐름 좋은데요. 6.6% 오른 16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 종목 보시죠. LG화학 홀로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0.59% 내린 83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 시작이 되면서 모더나 관련주들에 대한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문순욱 장관은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mRNA 백신 생산라인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죠.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재 1.77% 오른 86만 1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레키로나의 해외 수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계열사도 오늘 흐름이 좋은데요. 셀트리온 현재 3.1% 오른 28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1에서 5위 종목 현재 펄어비스 홀로 낙폭 보여지네요. 0.93% 내린 64,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연일 상승세 이어가다가 전일 조정받은 에코프로비엠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2.73% 오른 21만 4,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진단키트 관련주도 오늘 오름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시즌 장 초반부터 오늘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총 순위도 4위까지 올라왔네요. 20.5% 오른 86,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에서 12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CJ E&M과 알테오젠만이 현재 상승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이슈화가 되고 있죠. 정치권에서도 메타버스 서비스 활용했다라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CJ E&M 같은 관련주들 주목받고 있습니다. CJ E&M 5.54% 급등한 184,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의 신작 오딘이 이제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서 쇼케이스에도 공개하지 않았던 게임 정보를 어제 공개를 했는데요. 주가는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1.59% 내린 55,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증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이어서 도와드릴 텐데요. 다시 한번 전화 연결 가능한 곳 알려드릴게요. 02-3153-2611 또는 2612번,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 주시면요, 좀 더 자세하게 통화하시면서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보내주신 종목, 서린바이오입니다. 매수가가 21,250원이고 비중 10%인데요. 이 서린바이오 어제 그리고 그저께 오늘까지도 지금 3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 관련주로 지금 꼽히면서 반등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상담 도와주시죠. 네, 서린바이오는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 한국 강세에 따른 부분 때문에 관련주를 엮이면서 지금 이제 단기 급등하는 테마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부분이 만약에 이제 확정된다 하더라도 서린바이오가 간이가 될지 안 될지는 사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테마로 인식하신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전에 제가 상담할 때 기술적으로 이 종목은 25,500원 오면 일단은 매도를 다 하고 보시라고 했는데 오늘 그 가격대에 왔습니다. 여기 살짝 25,500원 찍었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지난번 상담 때 25,500원에 적어도 70% 이상 청산을 하시고 나머지 30% 정도만 가지고 이 테마가 조금 지속이 된다면 직전 고점이었던 29,550원 돌파 여부를 보고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일단 양봉으로 마감을 하면 그래도 윗꼬리를 달아도 내일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테마는 제가 봤을 때 서린바이오가 관련주이기 때문에 핵심주가 아니고 관련주는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이 다시 이 종목이 다시 반등을 주면 25,500원에서 한 70% 이상은 일단 청산을 하시고요. 나머지 물량만 고점 돌파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에 지지선은 21,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도 매도 사인 드렸고 전고점까지 일단 보실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비중 줄이시면서 수익 챙기면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다음은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PPI고요. 매수가는 9,660원에 10%요. 네, PPI 매수가 9,660원에 비중 10%입니다. 자, 이 종목이 그저께까지 월요일까지는 지금 3거래 연속 상승하다가 어제부터 갑자기 긴 음봉이 나옵니다. 이 종목 지금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위원님 상담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종목을 언제 사셨죠? 제가 작년 1월 달에 샀는데요. 예? 작년에 1월 달에 샀어요. 아, 진짜 오래되셨네요. 이번에 사신 게 아니네요. 예, 1년 반 다 됐는데요. 제가 계속 갖고 있다가 이제. 아니, 이번에 이렇게 오래 가지고 계셨으면 이번에 급등할 때 왜 매도 안 하셨어요? 네, 제가 저기 18일 날에. 예. 그때 이제 확 오르길래 너무 오래 갖고 있었던 참에라 이제 8,770원에 손해보면서 제가 15%를 매도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21일 날에 제가 11,000원에 또 10%를 또 매도를 했어요. 그때는 수익이 좀 나고 18일 날에는 손실이 조금 났어요. 그래서 지금 10%를 또 갖고 있는데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도 지금
분할로 매도를 좀 하셨다 그렇죠. 잘하셨어요. 네, 최재형 관련도 예, 대선 출마 때문에 지금 막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분할 청산은 정말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뭐 알고 계신 것처럼 정치 테마주다 그렇죠. 제가 이제 테마주 언급 잘 안 드리는데 이 종목은 정치 테마주에서도 메인 테마는 아니다 그렇죠. 최재형 감사원장 관련주로.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테마에 엮여가지고 급등하게 되면 이럴 때 이제 물려있던 종목 빠져나오는 기회로 삼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가감하게 청산을 하셨으면 좀 더 좋을 뻔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보면 고점을 한번 찍었잖아요. 만천은 한번 찍었고 찍고 이제 내려오는데 이 정치 테마주는 실체가 없는 테마이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 분석이 가능하거나 반등이 나오거나 이런 부분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테마는 그 상황에서 한번 강하게 칠 때 거래량이 나올 때 청산을 해야 되고요. 이 종목이 다시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오로지 테마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선 후보로 한 번 더 뉴스에 부각이 되면 이 종목 또 올라갑니다.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고 부각이 안 되고 또 못 치면 또 상당 기간 또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라는 게 그런 류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만천원 찍을 때 일단 밑쪽에서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만원 위에서부터 차익 매물이 좀 나왔고 지금은 거래량이 좀 줄기 때문에 굳이 이제 이걸 기술적으로 분석하면 반등은 나올 것 같거든요. 반등은 나올 것 같은데 반등의 시기나 강도는 사실 그건 뉴스의 테마에 달려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반등을 주고 올라오면 1200원 있잖아요. 1200원. 1200원이면 매수가 위다 그렇죠? 예. 1200원 위에서는 다 청산을 하세요. 이번에는. 만약에 예. 반등을 주고 올라오면. 아시겠죠? 제가 그러면 지금은 추가 매수는 안 되죠? 예? 추가 매수는 안 추가 매수는 안 되죠. 이런 종목의 추가 매수는 굉장히 위험하고요. 가지고 있는 것만 1200원에 올리면 다 매도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아마 일단 지지선은 좀 많이 밑에 놔야 돼요. 7200원까지 밑에 놔야 돼요. 지지선을. 그러니까 지지선 7200원 놓고 반등을 주면 일단 목표치는 1200원인데 뭐 사실 그걸 뭐 오버슈팅하든지 혹은 그까지 못 가든지 이 정치 테마주는 완전히 그 테마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처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7200원 지지선으로 반등이 나올 때 오랫동안 보유했잖아요. 이런 이제 네. 테마가 형성되어 줄 때 빨리 청산하시는 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정치 테마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일단은 분할 매도 잘 하셨습니다. 나머지 비중은 12,400원 정도 됐을 때 정리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자유 보유하시길 바랄게요. 다음도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인터프로죠. 인터플렉스 맞을까요? 예. 인터플렉스고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12,300원에 20%요. 12,300원에 20% 비중입니다. 지금 매수가보다 살짝 위에 있기는 한데요. 뭐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예, 예. 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상담 바로 도와드릴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시인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사셨죠, 이 종목? 예. 아, 기술적 분석을 좀 하시다가 전. 차트 좀 보시죠. 그러니까 매수 지점은 아니,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아마 이제, PCB 관련돼가지고 사셨다, 그렇죠? IT 종목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그 연관되어 있는, 모멘텀도 있는데, 일단은 이 종목은 올해가 턴어라운드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기대감은 있고, 연말 연초에 이제 급등한 이후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그 물량을 이제 소화하는 과정에 좀 들어와 있고, 이 종목이 턴어라운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가격적으로 1800원 이번에 찍었던 저점, 3월달 저점은 크게 이탈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서 이제 효과는 좀 형성될 건데, 당장 이제 이 섹터 자체가 지금 보면 실적이 급격히 좋아져가지고, 2분기 실적이 좋아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은 있지만 지금 당장 실적이 바로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대신에 이 종목은 좀 보유는 해도 됩니다.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보유를 좀 해도 중기적인 이상 관점으로 본다면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제가 봤을 때 좀 부각될 수 있는 섹터별로 봤을 때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은 9월 이후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9월 전까지는 시장의 등락에 따라서 시장 수익률만큼 같이 반등은 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눈높이를 좀 낮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이 종목을 좀 장기적인 시각을 좀 길게 본다면 아마 9월에서 12월 이 정도에 아마 시세가 한번
작년처럼 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중장기적으로 볼 건지 단기적으로 대응할 건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이번에 찍었던 저점 1800원 여기를 저점으로 놓으시고요. 좀 길지 않는 시각으로 연말까지는 보기 힘들고 길지 않는 시각으로 보신다면 목표 가격은 15,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연말까지 12월 때까지 좀 길게 볼 수 있는 보는 전략으로 가겠다면 목표 가격은 18,000원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이제 목표가 높게 장기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PCB라는 부분 자체가 지금은 5G나 비메모리 반도체처럼 여러 가지 영향을 받으면서 좀 소각 상태였지만 9월 이후부터는 실적이 많이 좋아질 걸로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기적인 시각으로 가실 건지 아니면 그냥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실 건지 결정을 하시고 말씀드린 목표가 지지선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인터플렉스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내가 장기적인 관점이냐 단기적인 관점이냐에 따라서 전략 다르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잘 고민해보시고 대응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전화상담 가능한 곳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입니다.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또 전화상담 연결돼 있어서요.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대한항공요. 대한항공이고요. 매수가 네.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34,000원에 비중은요? 10%요. 비중은 10% 비중입니다. 자, 최근에 네. 대한항공 그래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워낙 좀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긴 하거든요. 약간 손실 중이신데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시연님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매수하셨죠? 대한항공 34,000원이면. 네,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예. 제 생각에 너무 높게 산 게 아닌가 싶어 이걸 가져가야 되나 어쩌야 되나 싶어서 걱정이 됐어요. 비중이 몇 프로라 그러셨죠? 10%예. 예. 높게 사신 건 맞아요. 고점에서 조금 그러니까 뭐 지금은 고점이라 얘기하는 자리지만 근데 이 종목은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0% 비중이면 좀 네. 견디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대한항공이 5월달부터 이제 반등을 쳤던 거는 대부분의 이제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이 코로나19 이후에 경제가 재개, 리오프닝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경제가 재개되면서 이제 좋아질 거라고 기대했던 부분이 제일 첫 번째 부분이 항공하고 여행, 뭐 카지노 뭐 이런 쪽이다 그렇죠. 경기 민감주들이 있는데 이쪽으로 이제 시장이 좀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대한항공은 이제 거기서부터 좀 반등을 줬습니다. 물론 이제 대한항공은 뭐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일단은 이제 그런 부분들 배제하고 펀더멘탈 상으로 본다면 여기서는 매수를 하는 구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는데 지금은 이제 1차적으로 순환매적인 관점으로 35,000원까지 상승을 줬고 다시 이제 네. 눌려지는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금 내려오는 거는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건 아니고요. 아, 예. 조정을 받는 겁니다. 조정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종목이 상승할 때 들어왔던 거래량과 지금 하락하면서 나오는 이 하락 구간에서 거래량을 보면 하락 거래량이 훨씬 작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단지 이제 진입 시점이 너무 좀 빨랐기 때문에 좀 조정을 맞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다 해서 이 종목을 뭐 매도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10% 비중이니까 보유를 그대로 하시고요. 네. 지금 현재 뭐 아래쪽에 지지선을 잡는다면은 지지선은 좀 넉넉하게 잡으세요. 이 종목은 한 28,500원, 28,500원까지 좀 잡고요. 이제 네. 그렇게 좀 넉넉하게 드리는 이유는 이 종목은 보유를 하면 매수하신 가격대 위에서는 팔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조정이 좀 들어오는 거를 뭐 약간 순환매 끝자락에 샀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왔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요. 대신에 이제 뭐 보유하신 데 문제가 없다. 아주 지지선은 28,500원 잡으시고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 38,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가져가도 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네, 지금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목표가 38,000원까지 보고 계시니까요. 잘 보유하셔서 수익 내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전화 상담 바로 이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네, 종목 궁금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아, 네. 동진세미켐이고요. 네, 동진세미켐. 매수가 비중은요? 35,400원에 15%인데 이게 오래됐거든요. 네네. 얼마 정도 되셨을까요?
작년에 산 것 같은데 너무 이거 많이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네, 작년에 이제 고점 기록을 했었고요. 좀 네. 지금 매수가보다 많이 손실 중이십니다. 근데 동시재미캠이 네. 또 워낙 좋다고 계속 방송에서도 언급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가지고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네, 이 반도체 종목 어떻게 하면 좋을지 위원님 상담 좀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시연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은 뭐 나쁜 종목 산 건 아니다, 그렇죠? 동시세미컴이 네. 뭐 펀더멘탈상으로 네, 크게 문제가 높아서. 있거나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 반도체 자체가 지금은 좀 소강 상태에 들어와 있고 이 종목이 작년 코로나19 급락이 이후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네. 4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그 4배 이상 오른 거에 대한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나쁘거나 뭐 종목이 이 종목이 뭐 장사를 잘못하고 있나 영업이익의 문제는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네. 이제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 주춤했던 거는 슈퍼 사이클이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말들은 많았지만 제품 가격 인상이 생각보다 좀 더딥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 인상이 이번 올달부터 네. 이제 소폭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주가는 아마 이제 여기서부터 좀 바닥을 잡아 나갈 겁니다. 근데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추가 매수는? 예? 추가 매수요? 지금 비중 몇 프로시죠? 15%인데요. 네. 좀 더 지금 한 10% 정도 더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뭐 해도 되긴 되는데요. 네. 굳이 지금 요 종목으로 뭐 그 현금을 투입할 필요가 있을까? 더 좋은 종목들도 많은데 반도체 쪽에서 찾으시면 더 좋은 종목들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 종목은 지금 가격 자체가 워낙 급등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뭐 실적이 나쁘지는 않지만 가격 자체가 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서 추가로 이 종목에 현금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싼 종목에 넣어가지고 상승을 좀 더 크게 보는 게 더 낫겠죠. 지금.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보유하고 올라가지고 보유하고 계시는 거는 그대로 보유하시고요. 아마 지금 좀 장기간 보유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파실 거잖아요. 이 종목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아래쪽에 지지선은 24,500원까지 크게 잡아놓으시고. 네. 여기 벗어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이 종목 그냥 연말까지 가져가면 매수하신 가격에는 빠져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네. 네 빠져나올 수 있는데 네.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굳이 이 종목에 넣어가지고 본전할 거냐 보다는 네. 이거보다 네. 좀 더 좋은 종목 사세요. 그런 종목 이제 많이 나와요, 앞으로. 그러니까 네. 반도체 쪽에도 좀 다른 종목으로 보시고 네. 이 종목은 가지고 계신 것만 가지고 아래쪽에 지지선 네. 24,500원까지 열어놓고 매수하신 네. 가격에 빠져나온다. 이렇게 좀 잡아드릴게요. 대신 시간은 이 종목이 빨리 올라가도 한 9월 이후 될 거야. 아마 그 가격까지 가려면. 네, 네. 연말까지 가지고 갈 예산은 하는데.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러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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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하신 예. 가격에서 위에서 나올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대응 전략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연말까지 생각하신다면 괜찮다고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다른 종목을 더 보면서 이 종목 가지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문자 상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종목 현대글로비스 주셨고요. 매수가 20만 4천 원에 비중은 7%입니다. 이 종목이 오늘 2%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지난주부터 이렇게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위원님 전망 부탁드릴게요. 네,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저도 좀 좋게 봤던 종목이니까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가지고 조금 이제 상승 탄력이 뒤쪽에 나왔기 때문에 중기 종목으로 우선순위에 좀 밀려 있는데 전체적인 업황이나 실적이나 지금 이제 수급 전환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보셨으면 단기 목표 가격은 22만 4천 원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뭐 매수했던 뭐 지지선은 18만 5천 원, 18만 5천 원 지지로 단기는 22만 4천 원, 장기는 여기서 고점을 넘어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을 좀 보면서 목표 가격을 다시 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장기로 보시면 22만 4천 원 돌파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문의를 주십시오. 네, 이 종목도 단기냐 장기냐에 따라서 대응 전략 달라질 것 같은데 일단 22만 원 정도에서 다시 한번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문자 상담 또 하나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27만 2천 원이고 비중 10%입니다. 아모레퍼시픽 최근에 정말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6% 정도 하락을 하면서 긴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상승분을 좀 모두 반납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 그래서 손실로 지금 돌아섰습니다. 위원님, 오늘장에서 매도는 아니겠죠? 일단 이 종목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굉장히 많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시가 나온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공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이 왜 하락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알 수가 없는데 기관과 외국인 특히 그동안 펀더멘탈을 보고 꾸준하게 매수해왔던 중장기 외국인들이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던지거든요. 기관. 그러면 일단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리스크 관리는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물량의 적어도 절반 이상은 오늘 청산을 해놓고 나머지 물량만 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하락하는가에 대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락 급락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큰 폭으로 나왔다라는 게 일단은 중요한 부분이고 이유는 지금 뭐 공시 내용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하셔야 되고요. 비중을 줄인 이후에 이 종목이 뭐 경기회복 관련돼 있는 대장주고 굉장히 펀더멘탈이 3분기, 4분기에 굉장히 좋아질 걸 기대가 있고 중국 관련된 모멘텀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만약에 이제 이렇게 급락을 하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중국 관련된 모멘텀이 살아나기 위해서 이번 분기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돼서 실적이 좋지 않을 수 있다던가 혹은 뭐 이런 과정을 좀 해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신다면은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면서 물량을 대폭 좀 축소해놓고 만약에 이 종목이 다시 이제 턴어라운드에서 돌아설 때 다시 물량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절반은 정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보면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요. 궁금하신 부분 직접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전화 많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전화 상담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준 인터넷이요. 줌 인터넷, 그리고 네.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네, 6,900원에 10%요. 6,900원에 10%? 3일 전에 매수하셨던 건가요? 네. 정말 매수 잘하셨습니다.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매도 전략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담 도와주시죠. 네,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이제 딱 모멘텀이 들어왔다 그렇죠.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들어오면서 오늘이 이제 보면 어느 정도 하이라이트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 구간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 그 차익 매물이 뭐 많이 나와서 매도가 이루어졌다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세는 살아 있거든요. 시세는 살아 있는데 아마 이 종목 지금 오늘 흐름을 보면 내일도 반등이 좀 이어질 걸로 보이거든요. 다만 이제 내일 반등이 나오면 8,500원 위에서 8,550원 여기서 물량을 일단 한 절반 정도 줄이세요. 차익 실현하세요. 8,550원. 네. 요 구간에서 내일 일단 물량을 절반 정도 줄이시고 나머지 이제 고점 돌파 여부를 보면서 눈치껏 대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점이 돌파돼서 오버슈팅으로 강하게 나가면 나머지 물량은 뭐 9,000원 정도 근처에서 매도를 다 한다든지 요런 과정을 좀 해볼 수 있는데 일단은 내일 반등이 나오면 8,550원 위에서 절반을 줄이고 나머지 절반이 오버슈팅 날 때 9,000원 정도 그래서 나머지 절반을 세우는 전략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세워놓으시고요. 만약에 이제 절반 정도가 내일 8,770원 위쪽으로 돌파하지 못하고 밀려내려면 다 청산해버리세요.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지선은 네. 오늘 7,600원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까지 기다리지 말고요. 내일 내일 상승으로 좀 보이거든요. 넘어갈 때 방금 말씀드린 그 가격대에서 다 정리를 해버리세요. 그럼 8,500원 정도 오면 다 매도할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지지선은 7,500원 잡으시고요. 네. 근데 아마 지금 흐름으로 보면 위쪽에 차익 매물 다 나오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등이 내일 또 나올 거예요. 대신에 네. 내일 반등이 나올 때 멈거리지 말고 8,550원 위에서 절반 청산하시고 네. 나머지 9,000원에 붙을 때 다 청산해버리세요. 네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선자님, 내일 정말 다 청산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익을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한전기술이에요. 한전기술,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49,300원에 20%. 49,300원에 20%. 이 종목이 지난달에 굉장히 많이 상승했었죠. 그 이후에 이제 좀 하락을 하고 있고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위원님 상담 좀 도와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이 종목 혹시 언제 매수하셨어요? 그 오늘 오전에 며칠 계속 빠지길래 예. 오늘 오전에 그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매수하셨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오전에 매수했는데 계속 오일 번개 밀리더라고요. 거기서 그냥 왔다 갔다 조금 빠졌다 그렇죠?
네네. 49,300원. 예. 그 이. 아, 그러니까 이 종목이 이제 올랐던 이유는 아시죠? 이제 원전 관련돼 가지고 모멘텀이 풀었다 그렇죠? 모멘텀 좀 풀었고, 근데 이제 이 종목 좀 빠질 때는 최근에 이제 한전이 뭐 전기료 인상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 또 영향 좀 주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시세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등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내려오는 구간에서 위쪽에 차익 매물이 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지지선은 좀 최근에 이 정도 가격이니까 지지선 45,000원 넣으세요. 지지선 45,000원 넣으시고 네. 아마 오늘 정도 더 빠지면 내일이나 모레부터 반등이 좀 나올 것 같거든요. 예, 네, 반등이 나오면 빠지길래 그래 매수했는데. 네,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반등이 나오면 대신에 이 종목은 너무 길게 보지는 마시고요. 분할로 두 번에 걸쳐서 매도를 한번 하십시오. 첫 번째는 57,000원 정도 갔을 때 절반 정도 매도하세요. 아, 57,000원이에요? 네, 57,000원에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 네. 절반은 61,000원에 절반 매도하세요. 반등 나오면.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게 두 번에 매도한다 생각을 하시고 지지선 45,000원. 아마 지금 현재 이제 목표가를 이렇게 나눠드린 이유가 지금 고점에서 매수했던 기간 물량이나 외국 물량이 차익 매물이 다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도 이제 조정이 요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되면 반등이 나옵니다. 근데 반등의 강도는 사실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57,000원에 절반 청산하고 나머지 61,000원에 절반 청산 이렇게 보세요. 예예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57,000원, 61,000원 이렇게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종목 현대제철이고요. 매수가가 53,700원에 비중 20%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지한 의원님이 저녁 방송에서 또 가지고 오신 종목이죠. 최근에 철강 금속주들 잠시 조정받았다가 다시 반등 나오는 모양새인데요. 지금 구간에서 대응 전략 말씀해 주시죠. 네, 철강이 상당히 중국발, 미국발 원자재 가격 인하 압력을 받으면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조금 조정을 이제 마무리할 수 있는 구간이 들어와 있는데 이 구간이 지금 보면 V자형 반등보다는 약간의 기간 조정 혹은 이중 바닥 이상을 좀 잡고 올라갈 개연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종목이 완연하게 이제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은 5만 원 정도를 놓고 생각하시고 여기를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주가가 좀 상승과 조정이 좀 이어지더라도 우상향할 개연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5만 원 지지로 좀 보유를 하시고 1차적인 목표 가격은 62,000원. 고점 돌파 위에 장기적인 시각으로 좀 보신다면 시간을 가지고 좀 길게 대응하시면 고점 돌파도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지선 5만 원으로 단기 목표 가격은 62,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62,000원까지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잘 보유하시고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유튜브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종목 DB하이텍이고요. 매수가가 57,400원이고 비중 10%입니다. 지금 매수가와 크게 차이 안 나지만 약 손실 중이시고요. 이 종목도 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답답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DB하이텍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도 이제 제가 이전에 지난주에 상담을 드렸던 종목이죠. 그러니까 아래쪽에 지지선 49,200원이고 1차적인 목표가 62,500원, 600원 요 사이에서 지금 당장은 여기를 이제 벗어나서 크게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그러니까 요 구간 안에서 등락이 좀 반복적으로 일어날 개연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종목이 나쁘다거나 펀더멘털이 나쁘다거나 그렇지는 전혀 않다. 다만 이제 우리가 작년 연말 연초에 급등했던 이 종목의 구간을 보면 가격적으로 이제는 이제 그렇게 싼 구간에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실적이 얼마만큼 더 개선되느냐에 따라서 가격의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결정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아마 이 구간 안에서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지지선은 49,000원 잡으시고요. 1차적인 목표 가격은 62,500원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박스 상단. 그러니까 이 가격대는 박스 하단과 박스 상단의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IT 종목들이 조금 흐름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만약 그 흐름에 부합해서 박스권을 넘어서면 그 위에 목표 가격은 71,3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DB하이텍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문자 상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SK케미칼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30만 8천 원에 비중 20%. 기다리면 원금 회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추가 매수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섹터 자체도 지금 현재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주도 섹터는 아니고요. 종목 자체도 지금 현재 위쪽에서 차익 매물을 받은 부분을 아직까지 다 소화를 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지난번에 이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을 때 실적의 펀더멘털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보시면 펀더멘털은 상당히 개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도 5,600억대, 1,000억대에서 5,600억대까지 개선이 됐고 매출액도 한 두 배 정도 늘어났고 최근에 이제 모멘텀도 있죠. 모멘텀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부분들이 연말 연초 때 주가에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되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종목이 작년 같은 경우에 6만 원 정도에서 46만 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주가는 7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 8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그 좋았던 펀더멘탈이나 모멘텀이나 이걸 다 감안해도 8배 상승은 효과에 충분히 반영되고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은 조정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렇다면은 지금 고점에서 형성됐던 이 매물을 다 소화하기 전까지는 시간은 제가 봤을 때 기간 조정은 상당히 좀 오래 진행될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신다면 주가는 여기서 추가 급락이 오거나 하진 않겠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주가는 행보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인 목표 가격은 32만 원 여기가 이제 단기 등락이 왔다 갔다 할 때 최근에 좀 빠른 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목표 가격입니다.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은 23만 9천 원, 여기 저점을 형성했던 23만 9천 원 말씀을 드리고 1차적인 목표 가격은 32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마감 예상 체결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0.44% 현재 상승하고요. 3,278.34포인트로 이제 다시 신고가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분봉상의 흐름 체크해보시죠. 장 초반에는 코스피가 코스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약했습니다. 하지만 5장 들어가면서 고점 높였고요. 지금 3,278포인트까지 무난히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개인들이 매수해주고요. 기관들이 매수해줍니다. 외국인은 146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고요. 개인이 548억 원, 기관은 73억 원 매수 우위 보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역시 카카오와 네이버의 강세 보실 수 있고요. 네이버가 오늘 8%나 급등합니다. 42만 3천 원, 그리고 장 중에는 42만 7천 원까지 급등했었죠. 삼성전자 오늘 보합권으로 8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1.64% 상승세, 카카오 6.60% 상승, 삼성전자 우선주는 약보합권입니다.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LG화학만이 파란불 켜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1.54%, 현대차 0.62%, 삼성 SDI 0.44%,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도 좋습니다. 2.74% 상승한 흐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0.58% 상승하고 있고요. 1017.44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상의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코스닥이 훨씬 더 강했었는데요. 지금 장 후반에 갑자기 좀 떨어지면서 코스피와 격차를 좀 줄였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들어와주고 있고요. 개인들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1826억 원 매도 우위, 기관은 880억 원, 외국인은 1012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 2%대 강세 보여주고요. 에코프로비엠도 오늘 2%대 반등 나옵니다. 자, 시즌이 지금 진단키트 관련해서 19%나 오늘 다시 한번 급등 나오고요. 펄어비스가 0.15% 상승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시죠. 네, CJ&M이 오늘 5.20% 강세 보여주고 있죠. 184,2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알테오젠도 0.51%로 상승세입니다. 카카오게임즈, H앱이, SK머트리얼즈는 1% 안팎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장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이 오전장에는 조금 더 강했었는데 오후장 들어가면서 격차가 확실히 좁혀졌습니다. 코스피도 오늘 괜찮은 흐름,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시총 상위주도 괜찮은 흐름 보여줬었고요. 코스닥에서도 뭐 진단키트주들 그리고 소형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면서 이제 순환매 속에서 또 한 번 키 맞추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장 이대로 안전하게 갈 수 있을지 위원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일단 시장은 미국의 지난주에 이제 강풍처럼 몰아쳤던 조기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일종의 이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난 이후 선물 옵션 만기가 지난 다음 좀 안정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시장 중립적이지만 우호적인 발언도 나왔고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안도랠리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시장이 조정의 이제 끝물에서 한 분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이제 시장의 형태로 좀 나갈 수 있는 국면에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증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는데 이전까지 금리를 놓고 경기 관련되어 있는 가치주나 혹은 IT 성장주나 놓고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좀 봤다면 여기서부터는 개별적으로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 중장기적인 상승을 이제 스타트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시점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부터는 아마도 좀 시장을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전에 우리가 계속되는 조정에서 좀 미약감을 좀 받았다면 여기서부터는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필요하고 다만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포트를 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큰 국면에 한번 마무리되고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면 기존의 주도주라고 하더라도 이 우열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기간에 강하게 가는 새로운 핵심 주도주가 나오거나 그 주도주 중에서도 좀 돋보이는 종목과 좀 떨어지는 종목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 이 구간에 대한 판별이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초반 정도면 윤곽이 많이 드러날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오늘 보면 장중에 매도를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매도를 2천억 가까이 늘렸다가 장 막막할 무렵에 그 매수로 다 대부분 이 종목을 받아버리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이제 외국인들도 이런 물밑에서 매집 작업이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 매집은 항상 어떤 경우가 많냐면 지금 시장에 등락해서 좀 약해 보이는 주도주가 실제로 상승이 전환될 때 강한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위적으로 조정을 줘서 좀 더 눌려지는 종목들의 포커스를 좀 가지고 보시면은 다음 주 중반 이후 넘어가면서부터 그런 종목들이 시세를 제가 볼 때 크게 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시장에 대한 이제 두려움은 좀 갖지 마시고 다만 지금은 포트를 조정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현금을 좀 가지고 어느 쪽이 강한지 조금 이번 주 다음 주 초반까지 눈치를 보다가 강한 섹터 쪽의 현금 비중을 많이 높이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까지는 눈치 보기가 좀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시장이 좀 유동적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지한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마감임박 이렇게 검색하시거나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장 중뿐만이 아니라 장이 끝난 이후에도 소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감된 지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0.38% 상승을 했고요. 3,276.19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신고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281포인트가 최고가고요. 지금 3,276포인트까지 따라와준 상황입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0.48% 상승했습니다. 1016.46포인트 오늘 이렇게 마감이 되고요. 코스닥도 1032포인트가 신고가니까요. 계속해서 이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원달러 환율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옵니다. 5원 80전 상승한 1037원 7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장도 이렇게 마감이 됐고요. 조금은 어려운 시장 분위기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종목들 잘 챙겨 가봐야겠죠? 그래서 종목 상담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에스코넥. 에스코넥이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2,400원이요. 2,400원에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40% 가까이 됩니다. 80%요? 40%요? 네, 2,400원에 40% 정도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코넥이 20% 종가 기준으로 하락을 했는데 좀 갑작스러운 하락인 것 같아요. 지금 내용을 네. 찾아봐도 구체적으로는 안 나오는데 위원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아, 비중이 40%세요? 네, 네. 아, 비중이 좀 많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이제 시세가 오늘 완전히 이제 급변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전부터 이제 조금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런 뭐 지금 이제 구체적인 공시가 나와야 되겠지만 약간 이제 조짐스러운 좀 부분들은 조금씩 조금씩 보였던 게 지난 그러니까 6월 14일, 13일 이때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제 자산을 매각하는 부분을 계속 났다 그랬죠. 자산을 계속 매각하면서 이 자산 매각으로 운용 자금을 마련하겠다. 뭐 이런 부분의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 그랬죠. 그러면서 양도 목적이 보통 이제 자산을 매각해서 부동산이나 이런 자산을 매각해서 새로운 신사업 뭐 투자라든지 어떤 설비 확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갔으면 좋았는데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자산 매각했던 이유가 지금 보시면은 재무 구조 개선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판단하기 어려운 상당히 안 좋은 부분들이 회사의 펀더멘탈을 흔들만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주가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현재 아마 오늘 대응을 하나도 안 하셨죠. 그대로 보유하고 계셨죠. 네. 아, 오늘 좀 이 시장이 빠질 때 상당 부분 좀 청산 좀 했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펀더멘털 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급락하는 이유가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상당히 어떤 면인지는 좀 보입니다. 일단은 오늘 급락했고 지금 현재 뭐 하가까지 간 건 아니기 때문에 아래쪽에 지지선은 최저가 했던 1790원 여기를 놓고 일단 대응을 해야 됩니다. 1790원을 놓고 대응을 하시고 지금 오늘 이제 빠졌던 여기 2500원은 오늘 매물대로 인해 가지고 이제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2500원이 저항선이고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지지선이나 저항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일 이제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가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이제 내일 이 종목이 다시 양봉이 아니라 음봉이 나오면서 뒤로 밀리면 직전 저점이었던 1790원이 지지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지가 안 되면 그 다음에는 1400원대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일단 이 종목이 다시 밀리면서 이전에 이제 저점이었던 1790원 지지하는지부터 먼저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지하면 일단 반등을 활용해서 좀 빠져나오는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여기를 이탈하면 제가 봤을 때는 상황은 조금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지지선은 1790원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오늘 워낙 큰 폭으로 가격을 주고 급락을 했기 때문에 반등을 주고 올라왔을 때 1차적으로 2300원 구간 여기를 넘어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1차적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 청산해 볼 수 있는 가격은 2300원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 가격은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 2300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1790원. 지금 현재 내일 아마 공시나 이 내용이 어떤 부분이 나오는지 꼭 계속해서 보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아시겠죠? 네. 네, 내일 대응이 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하방으로 더 열릴 가능성은 있는 것 같으니까요. 잘 좀 내일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한국전력이요. 한국전력,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27,100원에 15%고요. 6월 8일 좀 고점에 들어가가지고 좀 물려있습니다. 네, 오히려 또 그 이후에 전기요금 동결되면서 지금 힘을 좀 못 쓰고 있거든요. 위원님, 한국전력 대응전력 챙겨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원전 이슈로 해서 잘 올라가다가 전기요금 동결로 한방 맞았다 그렇죠. 네. 사실 이제 이번에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사실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또 다음 분기로 또 넘어가면서 사실 이제 주주들한테는 이제 상당히 고통스러운 부분이 좀 됐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이제 이번 모멘텀으로 5월 달에 올라왔던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일단 다 이탈이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주가는 어느 정도 박스권을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한국전력이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은 뭐 한국전력이 여기서 이제 가격 동결 인상 부분에 대해서 급락을 더 이상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박스권은 지지선 하단으로 하면 23,000원 정도거든요. 여기를 크게 이탈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종목이 이제
27,000원을 넘어가지고 한번 3만 원 돌파할 수 있느냐라는 그 갈림길에서 밀려 내려왔다죠. 이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3만 원 한번 넘어가보나라는 기대감이 있을 때 전기요금 동결이 되면서 내려왔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주주들한테는 가장 아쉬운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지지선은 23,000원이고요. 아마 요 당분간은 23,000원부터 해서 25,000원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모멘텀도 없고 그렇다 해서 뭐 이 종목이 여기서 뭐 주저앉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지선 23,000원이고 반등을 주면 여기서 23,000원, 25,000원 왔다 갔다 좀 할 거고요. 좀 이제 보유를 계속 하시겠다고 하면 이번에 이 27,100원 여기 찍었던 이 부분에서 바로 그까지 올라가긴 조금 힘들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 가격은 26,5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매나 아니면 좀 더 장기 보유를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금은 누가 봐도 가격이 하락이다 그렇죠. 하락 중이고 네. 여기 이제 하락이 멈추는 때가 제가 봤을 때는 23,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도 가면 하락이 멈출 거고 여기서 이제 V자형 반등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반등이 나와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000원에서 25,000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시장이 이제 또 3분기가 지나고 기대감이 좀 있어서 올라올 때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그때 이제 26,000원, 27,000원 아마 여기에 또 도달할 겁니다. 그러니까 흐름은 전체적으로 그런 흐름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한국전력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한 시간 동안 또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드렸는데요. 이재한 위원님과 더 얘기해보고 싶고 내가 오늘 종목 상담 채택이 되지 않아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마감인박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 옆에 QR코드 찍고 간편하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정보 얻어가시고 또 수익도 극대화하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한 시간 동안 수고해주신 이재한 위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